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쌤, 연필 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중학교 2학년 미래엔 최현희 선생님의 8과 The Most Heartwarming Winter Sport 마지막 시간으로 문법 설명해 드릴 건데요. 앞부분은 제가 한 문장 한 문장 속에 숨어져 있는 문법 친구들 알려드릴 거고요. 뒷부분은 우리 친구들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화면 띄워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8과 뭐 한다고요? 문법. 제목부터 볼게요. 자, heartwarming. 마음이 따뜻한 건데요. 그냥 따뜻한 게 아니라 가장 따뜻하대요. 자, 가장 마음 따뜻한. 자, 가장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원급, 비교급, 최상급 중에서 무슨 급? 최상급이 되겠죠? 자, 그래서 가장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최상급. 자, 그런데요. 제가 최상급 할때 무슨 최상급이라고 알려드렸는데요. 그렇죠? 더 최상급. 자, 무슨 최상급? 더 최상급. 그래서 지금 최상급 앞에 더가 붙었죠?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최상급은 단어 뒤에 EST를 붙이면 최상급인데요. 자, 특별한 규칙을 가진 단어들이나 혹은 단어가 길 때, 자, 몇 가지 예외 사항들이 있었죠? 그럴 때는 EST를 붙이는 게 아니라 most를 붙여서 최상급을 만드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지금 보니까 March라는 3월이 나왔죠? 자, 달 앞에는 in을 붙여요. 그 다음에 early는 일찍이라는 뜻으로 그러면 3월 일찍이니까 3월 초에라고 해석하면 좋겠죠? 자, every는 모든이라는 뜻으로 왠지 뒤에 복수 명사가 나올 것 같지만 every 단수명사 두번 같이 해볼게요. 시작. every 단수명사, every 단수명사. 자, 우리 매일매일이 영어로 뭐죠? 그렇죠. everyday죠. 자, 그럼 보면 every니까 뒤에 뭔가 day에 s를 붙여야 된것 같지만 every 뒤에는 단수명사가 나와서 자, every year 매년 할 때도 year에 s를 붙이지 않아요. 자, big은 큰. biggest는 가장 큰 이라는 무슨 급? 최상급. 자, 최상급의 형태는 일반적으로 단어에다가 est를 붙이면 되겠죠? 그리고 big은 자음, 모음, 자음, 자모자. 단모음, 단자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있는 알파벳인 g를 한번더 써주고 est를 붙여주면 돼요. 자,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도 무슨 최상급이라고 알려드렸는데요. 맞아요. 더 최상급. 그래서 앞에 더가 붙어 있죠? 자, 그 다음에 나라 혹은 도시 앞에는 in을 붙이는데요. 자, 문장에서 in과 of라는 전치사가 나오면 특히 in은 어디어디에서, of는 어디어디 중에서라는 뜻으로 쓰였을 때는 무슨 급의 힌트? 최상급의 힌트. 다시, in과 of는 최상급의 힌트. 그래서 여기 지금 알래스카에서 가장 큰 이라는 최상급이 되겠죠? 자, is called. 자, call은 부르다. is called는 비동사 다음에 pp 나왔죠? be pp. 부르는 게 아니라 불려진다. 수동태예요. 자, 그것. 가장 큰 개썰매 있죠? 자, 그 경주를, 자, 이거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이건 사물이기 때문에 불리어지는 거죠? 그래서 능동태가 아닌 수동태. BPP. 자, 이실 때는 비동사 is. 콜의 PP는 called. is called. 불린다. around는 딱 80팀이 아니라 대략 80팀이라는 뜻이고요. take part in은 이세 단어가 합쳐져서 어디 어디에 참여하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단어 설명해 드릴 때이 단어와 동일한 단어 하나 더 알려드린다고 했는데요. 지금 알려드릴게요. take part in은 participate in과 똑같아요. 이 친구도 어디 어디에 참여하다라는 뜻이 된답니다. 자, each team, 각각의 팀이라는 뜻이죠. 자, 각각의 팀. 자, each 뒤에는 지금 팀의 S가 안 붙었죠?
every 단수명사, each 단수명사. 그래서 동사도 단수동사. 그래서 have가 아니라 has가 나온 거예요. each 단수명사, 단수동사. 그 다음에 has to 동사 원형. 이 친구는 원래는 have가 동사 원형이죠? have to 동사 원형은 must랑 동일해요. 뭐뭐 해야 한다. 자, 그래서 각각의 팀은 달려야만 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의 cover는 달리다. about은 딱 1800km가 아니라 대략. 대략 1800km를 달려야만 한다. 다음 밑줄 친 cover가 동일한 뜻을 찾으세요 하면은 여기에서는 달리다라는 뜻으로 쓰였기 때문에 이 단어를 가진 문장 고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from A to B. 어디로부터? From A로부터 to B. 어디까지? B까지. A에서 B까지. More than에서 more는 many와 much의 비교급이에요. 자, many와 much는 많은이라는 뜻을 가진 친구인데요. 자, 그럼 비교급이니까 그냥 많은 게 아니라 더 많은 거죠. 자, 그러면 more than까지 하면 이상일까요? 이하일까요? 더 많은 거니까 그렇죠. 이상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럼 이 자리에 이렇게 두개 중에 고르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자, 그 경주는 2주 이상 지속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more than이 되겠네요. 자, less than은요, little, little의 비교급이 less예요. 그럼 이 친구는 이하라는 뜻이죠? 자, 이 경주는 2주 이상 지속되니까 more than. 자, 그 다음에 often은 종종이라는 뜻인데요. 이 친구는 횟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always, 항상. Sometimes, 때때로. 이것처럼 often은 종종이라는 빈도부사인데요. 빈도부사의 위치 시작. 일, 앞, 비조, 뒤. 잘 모르는 친구는 유튜브 검색창에 연필쌤 빈도부사 검색하시면 돼요. 자, 일반 동사 앞, 비동사, 조동사 뒤. 일, 앞, 비조, 뒤. 자, race 뭐예요? 경주하다. 일반 동사죠. 일, 앞. 일반 동사 앞에 위치한 거 맞죠? 자, through는 뭔가를 제가 이렇게 터널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통해서 가는 걸 말한다 그랬죠? 자, snowstorm은 눈보라예요. 그럼 무엇을 뚫고 눈보라를 뚫고. 자, begin은 시작하다, begin의 과거형이죠? 시작했다. 자, 연도 나왔죠? 자, 연도 앞에는 전치사 in. In memory of. 자, memory는 기억이라는 단어죠. 자, in memory of는 무엇무엇을 기억하기 위한 거죠. 무엇무엇을 기념하여. 자, 여기서 that은요. 자, 볼게요, 우리 친구들. 자, 이 경주는 이때 시작했대요. 개들을 기념하려고요. 자, 어떤 갠지 뒤에 내용 설명 나와 있어요. 자, 놈을 구한 개를 기념하려고 시작했댔죠. 자, 그럼 볼게요. 자, 지금 앞에 있는 the dogs를 꾸며줬는데요. 자, 이거는 관계 대명사 친구예요. 자, 관계. 접속사이면서도 대명사 역할을 하는 게 관계 대명사죠.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금 여기도 동사, 여기도 동사. 한 문장에 동사가 이렇게 두 개가 나올 수 없으니까 동사랑 동사가 두 개일 때는 접속사가 필요하죠. 그래서 요 관계 대명사에서 요 관계가 접속사의 역할이에요. 자, 그럼 볼게요. 자, saved, 구했다, 다로 끝나는 동사. 동사 앞에 주어. 주어 자리에 있으니까 무슨 격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 앞에는 선행사. 지금 선행사는 the dogs, 동물. 동물은 사물과 동일한 관계대명사를 쓰죠. 그럼 동물, 사물, 주격 관계대명사 누구? which나 that. 그래서 요 자리에는 that도 되지만 which도 괜찮아요. 그리고 확인. 자, 요 that과 요 the dogs는 같은 친구, 다른 친구? 같은 친구죠. 그래서 넣어서 해석해 보면 개들은 구했다, 놈을. 됐나요? 그럼 이 자리에 who가 들어올 수 있을까요?
안 되죠? who는 선행사가 사람일 때예요. 그래서 which와 that밖에 안 된다. 왜? 선행사가 사물 또는 동물이니까. 자, 연도 앞에 in. 자, terrible 뜻이 뭐예요? 그렇죠. 끔찍한. 단어에 감정을 넣어서 읽으면 더 좋다 그랬죠? terrible. 자, 그리고 제가 여기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자, 놈이라는 도시 이름이죠? 자, 도시 앞에 in. I live in Seoul. I live in Incheon. 이런 식으로요. 자, got식은 get식의 과거죠? 아프게 되다. 과거니까 아프게 됐다. 자, disease의 뜻은 disease, 질병이라는 뜻이죠. kept는 뭐의 과거형이에요? 그렇죠. keep, ing, keep, 동사원형, ing, keep going, keep swimming, keep jumping, keep eating. 자, 계속해서 뭐뭐하다. 자, spread는 퍼지는 거죠. 계속해서 퍼지고, 퍼졌다네요. 자, 계속해서 퍼지다. 자, medicine의 뜻은 약. Right away는 즉시, 당장. 벗의 뜻은 그러나. 자, 여기 볼게요. 자, 다음 부분엔 N인지 썸인지 고르는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자, 지금 not이라는 긍정의 의미가 왔어요. 부정의 의미가 왔어요. 부정의 의미가 나왔죠? 그럴 때 정답은 any. 썸은 긍정문에서 쓰이는 친구예요. 자, head의 현재형은 뭐죠? 동사 원형의 형태는 have죠? 그래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아요. have to 동사 원형은 뭐랑 똑같다? must. must의 뜻은 뭐뭐 해야만 한다. 그래서 어디에 나왔었어요, 아까? 그렇죠. 1800km를 cover, 달려야만 한다라는 내용이 나왔었죠? 자, 그 다음에 it. 자, 그것을 얻어야만 했대요. 자, 구해야만 했대요. 그게 뭐였어요, 지금? 그렇죠. medicine, 약이었죠. 자, 또 나왔네요. Anchorage라는 도시 앞에 전치사 in. I live in Seoul. I live in Incheon. 자, because of의 뜻은 뭐뭐 때문에. 자, 이두 가지 중에 고르는 문제 나올 수 있는데요. 차이점 알려드릴게요. 가장 쉬운 차이점은 of는 전치사기 때문에 그렇죠. 뒤에 명사 종류 나와야 되는데요. 지금 보니까 the heavy snow, 폭설이라는 명사가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because of까지예요. 자, 그러면 설명해 드릴게요. 자, because는 접속사로 뒤에 문장이 나와야 돼요. 주어, 동사. 방금 언급했던 바 같이 of는 전치사기 때문에 뒤에 명사 종류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보니까 폭설이라는 명사 나왔죠? 그래서 정답은 because of까지. 자, 또 나왔네요. From A to B. 어디로부터? A로부터 어디까지? B까지. 자, begin은 뭐의 과거형이라고요? 시작하다. begin의 과거형. 시작했다. 자, 여기 보니까 1월 27일이라는 특정 날짜 나왔네요. 특정 날짜 앞에 전치사 on. 자, 첫 번째 팀이 떠났다. 자, 떠나다. 이거 뭐의 과거형이죠? 그렇죠. leave의 과거인 left. 자, 그 다음에 제가 the others를 설명할 건데요. 자, 제가 이 21개의 팀에 대해서 the first team과 the others에 대한 설명해 드릴게요. 자, 1부터 21번째 팀까지 있어요. 자, 제가 첫 번째 팀이 떠났으니까 제가 원에다가 네모 쳐놓고 나머지가 네모 쳐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 제가 예전에 하나랑 또 하나 딱몇개 있을 때, 두개 있을 때, 하나는 뭐뭐고요, 다른 하나는 뭐뭐예요 라고 표현할 때, one, the other 이라는 표현 썼던 거 기억나나요? 딱두개 있을 때, one, the other. 자, 내용 보면은 총 21개의 팀이 있는데, 첫 번째 팀이 떠났대요. 그리고 나머지 팀들은 각각의 다른 지점에서 기다렸다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 팀 하나랑 나머지 다른 팀을 한 묶음으로 보면 원래는 one, the other 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는 딱두 개이기 때문에 one, the other. 근데 여기는 the other 자리에 많은 팀들이 있죠, 지금? 20개의 팀들이나 있네요. 그래서 여기다가 s를 붙여줘서
the others, 나머지 팀들이라고 하면 됩니다. 다시 1부터 21개의 팀이 있는데 첫 번째 팀이 떠났대요. 그 나머지 팀들을 한 묶음으로 해서 the other. 근데 여러 개 팀이라서 one, the others. 그래서 여기서의 one은 the first team, 첫 번째 팀이고요. 자, 두 번째 팀부터 21번째 팀은 the others로 표현한 거예요. 자, 특정 지점, 지도상의 어떠한 지점을 얘기할 때는 at을 쓴답니다. 자, 20이 아니고요. 20번째 팀. 20명의 팀이 아니라 20번째 팀이에요. 자, 걸널은요, 몰입꾼이었는데 20번째 팀이었대요. 자, 1번부터 21번까지 팀 중에 자, 마지막에서 두 번째죠. 20번째. 순서가 있을 때는 숫자 20에다가 누구까지 붙여줘야지? th, th까지 붙여줘야지 몇 번째가 된답니다. 자, 끝에서 두 번째 팀이었네요. 자, 그 다음에 strong, strongest. 힘이 센게 아니에요. 어떻게 센 거예요? 그냥 센거 아니에요. 어떻게 센 거예요? 가장 센. 자, 가장 무슨 급, 최상급, 무슨 최상급, 더 최상급. strong에다가 est 붙여서 최상급 만들어주고요. 최상급 앞에는 일반적으로 더가 붙죠. 더 최상급. 자, so의 뜻은 그래서. 자, when의 뜻은 우리 친구들이 아마 When is your birthday? 너 생일 언제야? 라는 언제라는 뜻으로 많이 쓸수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는 문장과 문장을 이어준 접속사라서 뭐뭐 할 때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so that 주어 can't 다섯 번 할게요. 시작. so that 주어 can't, so that 주어 can't, so that 주어 can't, so that 주어 can't, so that 주어 can't. 자, 이거는요. so 너무 형용사 또는 부사에서 that 이하할 수 없다. 다시 너무 형용사 또는 부사에서 that 이하할 수 없다. So that 주어 can't. 지금 시제가 과거 시제죠? 그래서 can't가 아닌 couldn't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눈이 너무 무거워서, 즉 너무 많이 내려서 Connor은 그 자신의 손을 볼수 없었습니다. 라는 뜻이겠죠?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수 없다. 시제 꼭 확인해 주세요. 지금 전부 과거 시제네요. 그래서 so that 주어 couldn't. 자,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 부정문 뒤에는 동사 원형. 그래서 C라는 동사 원형. 자, however의 뜻은 그러나. 자, was able to는요. 자, was는 무슨 동사죠? 맞아요. 비동사죠. be able to 동사 원형. 자, 단어에 able, able이 붙으면 뭔가 가능한이라는 뜻이라 그랬어요. 가능한 건할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는 한 단어로 be able to는 can이에요. 근데 지금 시제가 과거 시제니까 뭐로 바꿨으면 좋을까요? 요 노란 색깔 네모 박스는 could로 바꿨을 수 있겠죠? Belto could stay on the trail. 해도 돼요. 자, when의 뜻은 여기서 언제일까요? 뭐뭐 할 때일까요? 그렇죠. 문장과 문장을 이어준 접속사이니까 뭐뭐 할 때. 자, 그들이 건너고 있을 때. 그들이 누구예요? 그렇죠. 20번째 주자인 Gunner과 Belto였죠. 자, were은 무슨 동사? 비동사 시작. 비동사 플러스 동사원형 ing 진행형 뭐뭐 하는 중이다. 근데 지금 여기 시제가 과거네요. 그럼 무슨 진행형? 과거 진행형. 그럼 뭐뭐 하는 중이었다. 자, 뭐 하고 있는 중이었다. were crossing 건너고 있는 중이었다. 자, 비동사 플러스 동사원형 ing. 어떤 친구들 그냥 이것만 얘기하는 친구 있어요. 비동사까지 같이 해줘야 돼요. 자, river, 강은 강인데 무슨 강? frozen, 꽁꽁 얼은 강. 자, 강이 나는 지금부터 언다 하고 어는 건가요? 아니죠. 추운 날씨에 의해서 얼려짐을 당한 거죠. 그래서 수동의 의미,
그리고 이미 얼려져 있죠? 그래서 완료의 의미를 가진 frozen. 자, 그래서 freezing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PP 형태인 frozen. 자, so는 C의 과거인데요. 자, 우리가 느끼는 지각 동사죠. 자, 건어른 봤다 삐리리를 삐리리가 뭐하고 있는 것을. 자, 그러면 지각 동사 그다음에 삐리리를 을 목적어 그것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충 설명해 주는 목적격 보어. 자, 목적격 보어는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거죠. 자, 그럼 이거 몇 형식이에요? 목적격 보어 다섯 글자 오 형식. 자, 볼게요. 자, 강의 얼음이 깨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볼게요. 자, 목적격 보어 자리에는 동사 원형과 동사 원형의 ing가 나올 수 있는데요. 이거는 이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의 관계가 능동 관계일 때예요. 자, 다시 볼게요. 자, 이 강의 얼음이 깨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목적격 보어고 서로 능동 관계죠. 얘가 이렇게 되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친구는 cracking도 되고 crack도 돼요. 자, 왜 ing를 붙였냐면요. 자, 생동감을 주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강의 얼음이 지금 깨지고 있는 그 상황을 생동감 있게 설명해 주려고 ing를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고. 됐나요? 지각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두 개의 관계가 능동일 땐 동사 원형도 되고, 동사 원형의 ing도 된다. 자, 제가 이거 사형식과 오형식 문장 찾는 방법 알려드렸는데요. 학교에서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다음 밑줄 친 문장과 같은 형식인 문장을 고르세요. 우선 목적격 보어 오형식인데요. 사형식과 오형식의 차이는, 자, 사형식은 목적어가 두 개였죠? 간목, 직목. 근데 그 목적어가 두 개가 서로 같지 않고, 오형식은 이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 준 거기 때문에 이 목적어와 이 목적격 보어는 서로 같은 친구라 그랬죠? 잘 모르는 친구는 유튜브 검색창에 연필쌤 사형식, 오형식 문제 이런 식으로 검색하시면 되세요. whole의 뜻은 전체의. 자, 팀 전체가 자, 구한 거예요? 구해진 거예요? 구해진 거죠? 그렇죠. 벨토 덕분에 구해짐을 당한 거죠? 자, was는 무슨 동사? 비동사. saved, pp, bpp. 무슨 태? 수동태. 구한 게 아니라 구해짐을 당한 거죠? 자, 그래서, 자, team is, 근데 시제 과거, was, saved의 pp, saved. 자, 이 자리에 because인지 because of인지라고 찾는 거 있을 텐데요. 자, because의 뜻은 우선 왜냐하면 뭐뭐이기 때문이다라는 뜻이죠. 자, 그럼 볼게요. belto는 은느니가 주어, 멈췄다, 다로 끝나는 동사. 지금 문장이 나왔으니까 because가 나와야 되겠죠? 접속사. 자, 만약에 이 자리에 because of가 나오면 틀려요. 왜? of는 전치사기 때문에 뒤에 명사 종류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문장이 나왔죠? 자, in time의 뜻은 제때. 타이밍에 맞춰서 멈췄기 때문에 팀 전체를 구할 수 있었죠? 자, 여기서의 when의 뜻도 뭐뭐 할때또 나왔네요. 비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 ing 진행형. 근데 지금 시제가 과거니까 무슨 진행형? 과거 진행형. 그래서 자는 중이다가 아니라 이미 지난 과거이기 때문에 자고 있는 중이었다. 자, they가 누굴까요? 그렇죠. 마지막 팀이죠. 자, 벨토와 건어가 20번째, 20th 팀이었고, 마지막 팀이 21st, 21번째 팀이었는데요. 자, 이 팀들이 자고 있었죠. 자, told, 텔의 과거죠. 말했다. 일반 동사, continue, 계속되다, 일반 동사. 한 문장에 이 똑같은 동사의 종류 두 개가 나올 수 없죠. to나 ing를 붙여야 되는데, tell to, want to, decide to 해서 tell은 to밖에 못 써요. ing 붙이면 틀려요. 자, 그래서 일반 동사 못 나오니까 tell to.
자, continue on의 뜻은 그렇죠. 계속되다. 자, 2월 2일, February 2nd, 2월 2일이네요. 특정 날짜 앞에 전치사 on. 자, 놈이라는 도시 이름 나왔죠? 도시 앞에 in. I live in Seoul. I live in Incheon. 자, 마을은 즉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자, 그 마을은 뭐 했다? 구한 게 아니라 Gunner와 Beltway에서 구해짐을 당한 거. B, BP 무슨 태? 수, 동, 태. 자, the town is인데 이미 구해진 건 과거의 일이니까 과거 시제인 was. Save의 BP, saved. Was saved. 자, heartwarming. 자, 심장이 따뜻하대요. 자, 그럼 무슨 뜻이에요? 마음 따뜻한. 자, 또 나왔네요. 자, now 지금이죠? 자, 없다고 생각하면 be, pp 무슨 태? 수, 동, 태. 됐나요? 자, 마음 따뜻한 이야기는 뭐 하는 거예요? 기념? 되어지는 거죠? 당하는 거죠? 자, every 뒤에는 단수명사 every day. Everyone, every 단수명사 ers 붙이면 안 돼요. 자, big 그냥 큰 건가요? Biggest 가장 큰이라는 뜻이죠. 자, 무슨 급? 최상급. 무슨 최상급? 더 최상급. 자, big은 단모음 단자음이기 때문에 g 한번 더 쓰고 est. 자, 그 다음에 전치사 in과 of는 최상급의 힌트라 그랬죠? 세계에서 가장 큰 어디어디에서 그쵸? 자, 인과 오브는 최상급의 힌트. 그래서 앞에 더 최상급 나와줬네요. 자, 여기까지가 저의 설명이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친구들 스스로 연습해보는 시간이에요. 저는 각각의 문장을 3초 후에 넘길 테니까요. 우리 친구들은 영상 속도를 느리게 조절해서 학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할게요. 고고고!
친구들 모두 모두 수고했어요.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